지난 1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사각지대인 임신부들 백신 접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임신부는 외출조차 못하며 특히 임신 초기의 임신부들은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이의 권고를 받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임신부는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며 정작 가장 힘써줘야 할 여가부는 아무런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기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신부는 1175명으로 지금도 약 98% 내외의 임신부가 방역패스 적용으로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치료자나 담당 의사 권유에 따라 접종을 미루는 경우도 예외 없이 방역패스 미적용자로 분류되어 부당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카페, 국민청원 등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이 부당함을 알리고 있지만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임신부들은 임산부에게 백신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여가부는 뭐 하나요? 등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정부와 의사들의 의견들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임신부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12주 미만의 임신 초기인 경우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는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후 결정하라는 지침에도 전문의 권고에 따라 접종을 연기한 경우라도 방역 패스 지침에 따른 접종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임 전문병원 전문의는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 임신부나 초기 임신부들에게 접종을 권유하기는 사실 부담이 크다며 접종 후 작은 이상 반응이라도 생기면 분명히 병원으로 항의가 들어올 거다.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 역시 실패할 경우 백신 영향을 의심할 것 같다며 하소연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왜 여가부가 존재하는지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임산부들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아이를 가진 것이 참 서글픕니다라는 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가부의 설립 목적은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청소년의 육성 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라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지금 방역 패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임신부들을 위해 필요한 기관인 여가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들은 백신에 대한 두려움과 방역 패스로 인한 불편함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선 임신부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불안하면 병원 응급실에서 백신을 맞으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